오, 된다. 뜨는데. 어, 떠야. 된다. 어? 떴지, 근데... 떴지요. 아. 아니, 댓글이 나오긴 하는데, 한 개씩밖에 안 보여. 그거 뭐, 그 빨라서 이거 볼 수가 없어. 스피디 퀴즈인데 거의. 그러니까. 판타지 저녁 드셨어요? 여러분 같이 밥 먹읍시다. 아니 댓글이 하나씩 나와. 하나씩. 이걸 이렇게 봐야겠네. Did you eat dinner? 나 좀 이른 저녁이긴 하지. 이거 인성이 형 돈가스거든요. 이거는 안 이게 등심 안심. 아니 저녁이 좀 이른 시간이긴 해. 여러분 근데 일찍 맛있다. 아 여기 잘한다니까. 아 약간 이른 저녁 좀 먹으려고요. 네 저 오늘 머리 좀 잘랐어요. 아 나 앞머리랑 옆머리랑 뒷머리랑 좀 잘랐어. 아 이게 더블 스크린이네 이거. 아 근데 요즘 날씨가 좀 추워졌어. 여러분 날씨 너무 추워졌죠? 아 늦몸을 잘못 시켰다. 아니 이거 시키니 좀 돼갖고 좀. 아 지금 추운데 냉몸을 시켰어. 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우동 먹을 걸 이거 왜 시켰지? 아 인성이 형님 내가 돈가스 먹고 싶어가지고. 네 배고파서 세팅할 때 몇 번 찝어 먹었는데 다 먹었어. 이제 배부른데. 아니 웃긴 게 여기서 먹으면서 하려고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4시에 갖고 왔는데 다 먹었어. 4시 반에 켰잖아 우리가. 다 먹어. 지금 죄송해요 저 배불러요. 나 지금 배불러. 다 먹었어. 지금 4개 남았어. 아우 양 많. 여기 잘하네. 저 여기 회사 옥상이요. 아 근데 이거 조금 번갈아 가면서 보면 힘드네. 어우 맛있다. 이것도 먹어. 아 그거 맛있어? 그리고 그 제가 여기 그 한 줄평 리뷰에다가 여기 맛있어요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치즈볼 3개 주셨어. 여러분도 따뜻한 리뷰 한 줄 써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즈볼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어떻게라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이게 뭔가 이게 바뀔 수도 있다니까. 나는 치즈볼 3개 시킬 생각이 없었는데 주셨잖아. 아이고 너무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치즈볼. 치즈볼? 여러분. 어 배불러. 판타지 잘 지냈어요? 제가 아, 여러분 오늘 요즘 뭐해요? 특별 게스트 무영씨를 아 무영씨를 모셨는데 오늘 그 영상 떴는데 너무 잘 찍으셨더라. 바이럴 영상 봤어. 형 손 연기 좋던데? 그거 메소드 연기였거든? 그 찍으실 때 그분이 찍어주신 감독님이 손으로 약간 움찔하는 잡을까 말까 한 거를 표현해 주세요 했는데 근데 표현 잘 됐어. 손 연기 보셨어요? 아 손가락이 되게 유연하네. 아 잠깐만. 아 여기 옥상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뭐해요? 요즘 뭐하고 지내요? 요즘
아 근데 너무 안 본 지 오래됐다 우리 진짜. 요즘 여러분 손잡아줘. 저기 저기까지 들리게 부르자 우리. 이 노래가 하을 때 그거 내가 그 덕후토한테 한번 얘기했었잖아. 그 제가 궁금하시면 여러분 덕후토 경희대편을 봐주세요. 뭐 하고 있었어요? 아 닭칼국수? 닭칼국수 맛있게. 닭칼국수가 질리긴 하지. 왜 이렇게 웃기지? 형 그거 뜨뜻한 거 먹고 싶어. 야 우동을 시킬 거야. 아. 아, 냉모밀 왜 시켰지? 냉모밀을 시켜가지고. 와. 이따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녁 메뉴 오늘은 짜장면에 탕수육 어때요? 짜장면 탕수육. 여러분 간짜장이 좋아요? 짜장면이 좋아요? 쟁반짜장이 좋아요? 짜장라면이 좋아요? 아니요 뿡뿡이 형 짜장이 형이 좋아요. 뭐라 말하죠? 아 솔직히 대세는 그거 아니야? 간짜장? 대세는 간짜장 아니야? 아이 대세는 솔직히 대세 간짜장이지. 대세는 솔직히 여러분 간짜장보다는 안간짜장이죠. 술 먹고 왔어.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짜장면보다 감짜장이 감짜장? 간짜장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영빈관에서 먹는 간짜장. 영빈관이라고 중국집 있어요 실제로. 진짜 있어요. 아 맞아 맞아. 영빈관 한번 쳐보세요. 근데 영빈관이 거기가 또 전통이 깊대요 여러분. 나 진짜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전국에 영빈관이 되게 많은데 뭔가 딱 요리 잘할 느낌이 오지. 맛집이래. 진짜 아 진짜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지금 거의 한 두 입 먹었지 솔직히. 아니 이거를 먹어 이거. 이거. 냉몸이 아니 사실 너무 추워. 아 동네 있다고? 오늘 추운 거보다는 요즘 좀 쌀쌀한 거 같은데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여러분 그 뭐냐 이제 지금 가을 옷 말고 이제 패딩 입으세요. 맞아. 요즘 진짜 추워져서 그 이제 겨울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판타지 여러분 이제 롱패딩 입어야지. 겨울에 또 그거 아니야? 롱패딩이 또 겨울에 멋진 꽃이죠. 겨울에는 사실 숏패딩보다는 오늘 타일 좋네. 나 타일 좋아. 솔직히 진짜 멋쟁이들은 롱패딩 아닌가? 여러분 솔직히 밸런스 게임 롱패딩 vs 숏패딩 하나 둘 셋. 아 그럼 vs Versace on the floor. 아 이거 딜레이 때문에 안 보여. 그거 어때요? 롱패딩 vs 타코타 패니. 술 마셨죠? 아니 진짜 안 마셨어. 안 마셨어. 그 여배우분 말하는 걸 기억나. 아 제가 어제 제가 요즘 영균이랑 아 나 영균이 오늘 오랜만에 봤잖아. 근데 영균이 좀 귀여운 거 같아. 영균이랑 요즘 영화를 자주 보거든요. 어 진짜로? 어제도 봤어요. 뭐 봤어? 어제는 조블랙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기 브래드 피트 선배님 나오는 거 봤는데 그 또 며칠 전에 엊그젠가 그때는 행오버 보고. 아 행오버
큐니가 오늘 웃겼던 게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행사가 있어서 이제 샵을 갔어요. 근데 영균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어 영균아 이러니까 어 그 되게 인자한 미소로 어 영균이 또 빠져요. 영균이 왜 이렇게 영균이가 왜 이렇게 웃기지? 샵에서도 이래. 샵에서 영균이가 그 인자한 미소로 나를 맞이해주더라고. 어. 근데 중요한 건 찬이도 똑같아요. 강찬이도 영균이가 어 안녕히 가세요. 영균이가 이제 어 왔어 이러면 찬이는 어 왔어 맞아 맞아. 그 태양이는 어 어 왔어. 셋이 약간 그 걔네가 그 막내라는 이유가 있다니까. 느낌이 비슷해. 그 인사하는 거 보면 귀여워요. 그 되게 약간 막 서글서글하게 싹싹한 그런 거를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원래 동생들이 좀 애교도 부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않습니까? 그치. 나 때는 진짜 나 때는 나는 진짜 난 애교 맨날 그랬어. 아 형 형 맞다 형 인성이 형도 왜냐면은 내가 사촌 형들 그거 제가 외가에서 내가 제일 제가 막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가 다 사촌 형 사촌 누나 다 나보다 형들이야. 그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형이 안마 해달라 해서 그때 사촌 형이 안마하면은 그 로봇 같은 거 있잖아 장난감 그걸 나한테 사주겠대. 근데 한 시간 한 30분 동안 안마했거든. 그러고 형 집에 갔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혹독한 막내 생활을 했다고. 아 그리고 인성이 형은 되게 나 막내 열심히 했어. 그 밸런스가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져져 있었어요. 그 형들 밑에서 이제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가 그 바이브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너무 형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회사 왔는데 내가 이제 팀에서 맏형이 된 거야. 그치 좀 당황스러웠지. 그러니까 나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뭔가 맏형이 되면은 그래 뭔가 의견 결정을 내가 끝에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끌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형이 안 해본 것들에 이제 부딪히게 된 거지. 나는 그냥 형들한테 이제 애교 부리고 그런 포지션이 익숙한데 그니까 갑자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처음엔 조금 적응 안 됐지. 난감하지 사실 처음에는. 뭔 얘기하다 얘기할까? 치즈볼 맞아? 아니 아 치즈볼 맞네. 커스터드인가? 감자인가? 아닌가? 뭐지? 아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집에서 뭐 이제 막내이신 분들이거나 저희 팀 막내들은 사실 동생 밸런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 약간 좀 외동 느낌도 강하고. 그치 그치. 김현균 보고 있나? 영균이 나오면 웃기겠다. 오. 또 찬이는 또 맞으니까. 찬이는 그치 찬이는 집에서 제일 형이잖아요. 밥 먹었어. 아니 우리가 말한 거 그 다음 그 조금 늦게 나오네. 오 된다 나온다. 태양이도 귀여워요. 태양이도 태양이도 형이 있잖아. 태양이도 조용히 그냥 멀리서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면 자기가 쓱 와요. 그니까 그 태양이랑 눈 마주쳤을 때 태양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눈 마주치면은 이러면서 다가온다? 자기 약간 말 걸러 온다고? 형이랑 저랑은 난 다 파악했지. 동생들의 그런 타임을 다 알고 있어요. 약간
우리가 요렇게 요렇게 하다 쓱 보면 슬슬 입질 오는 그 낚싯대 이렇게 던지면은 입질 오는 친구들 있거든? 맞아요 맞아요 딱 무는 애들이 있어요 고개 주 멤버가 지금 휘영이랑 상혁인데 상혁이는 이렇게 옆에서 상혁이잖아 내가 이러면은 그 슬슬 긁어주면 그쵸, 이제 그쵸. 다가온다니까 애들이 이게 동생들이 이게 의외로 여러분 숫기가 좀 없어서 아유 귀여운 자식 먼저 이렇게 탁 던져줘야 어 형이 나한테 오는구나 뭔지 알죠?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먼저 안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주위만 이렇게 손을 슬슬 느낌만 보여주면은 이렇게 주변만 슬슬 그럼 바로 이렇게 다가온다니까 또 형들이 좀 먼저 막 가면은 또 너무 그렇다고 너무 그냥 대놓고 어 야 영준아 이러면은 아, 의외로 또 그 텐션은 아니야 그러면 진짜 반응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다가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 우리 여기 보고 계신 팬분들이 또 팬사인회나 아니면 공연에서나 우리를 또 만나실 수도 있잖아 맞아요. 영균이한테는 약간 어쩌다가 영균이로 메인 주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야! 영균아! 야 왔어?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대놓고 다가가는 것보다 은근하게 다가가 영균 공략법 맞아.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관심 받기를 조금 그렇게 그냥 관심을 원하지만 모두가 자기를 포커싱돼서 그런 거는 그거 부담스러워. 네, 그거 되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이제 태양이 같은 친구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처음에 알려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한테는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태양아 우리 오늘 밥 먹을 건데 돈가스랑 소바 중에 뭐 먹을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태양아 밥 먹을래? 간단하게. 그렇지. 태양이는 심플하게 가야 돼. 그래야 궁금해하더라고. 형 그래서 뭐 어떻게 된 거야? 걔 탄템도 느리잖아. 아니 밥 먹을 거냐고. 아 그럼 아 미안 몰라 못 들었어. 뭐라 그랬지? 똑같아. 템포가 느려요. 그래요. 찬이는 사실 저도 가만히 있고 안주도 가만히 있어요. 찬이는 그 포켓몬스터에 그 잠만보가 딱 두 마리 있거든. 그 필이 불어서 깨워야 돼. 그런 존재라 생각하면 돼요. 필이 있으면 깨우고 없으면 안 깨워도 돼. 찬이는 사실 그냥 게임으로 뭐든지 이게 게임 같은 거를 탁 던지면 이제 근데 걔 게임 잘 못하는데?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찬이 게임 잘 못하잖아. 아 근데 걔도 찬이 근데 게임 솔직하게 말 못해요. 아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 한참 총게임에 그 서열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일단 영빈 솔직히 영빈 인성 탑 있나? 아니요 영빈 인성 투톱으로 가고 그러고 이제 다원 재윤이 아 솔직히 아니 솔직히 다원이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리고 진짜 이거는 그 엔트리에도 못 드는 진짜 완전 그러니까 벤치에도 못 있어요 의료진으로 있어야 되는 애들 주호 아, 주호, 휘영 휘영, 주호, 휘영, 태양 응, 그 정도? 그러니까 찬이는 자기가 잘한다 하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고 맞아. 서구도 약간 잘한다 하는데 아, 서구는 아니야 서구 여러분 그 개주 뛴 거 보셨잖아요 그거 금지 단어잖아 그러니까, 서구 앞에서 서구 그 개주 뛰고 싶다고 뛴 건데 그 비하인드가 자기가 나 그 하고 싶다고 해서 아 자기 엄청 빠르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자기 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네 축구부 그것 때문에 겁나 빠르다고 자기 진짜 다리 길어서 진짜 믿으라고 나 진짜 믿었거든 다 믿었었어요 아 우리는 믿고 보내줬지 본인이 잘 뛸 수 있다니까 근데 휘영이가 보고 휘영이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영균이 영균이도 뛰었잖아 여러분 영균이 뛴 것도 봤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저는
그 뛰는 거 보면서 솔직히 팬이 됐거든요. 팬이 됐어요. 아니 매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뛰는 거 정말 저는 휘영이 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탕파레부터 좋아했거든요. 저는 찐팬이라서. 한결같아. 뛰는 게 매력적인 친구야. 되게 사랑스러운 친구야. 영균은 많이 사랑해주세요. 영균이가 근데 확실히 스타성이 있는 게. 아 진짜로 이 자리에 없는데도 지금 전체 주제가 지금 다 메인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야 휘영아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휘영아 이거 보고 있으면 전화 한 통 줘. 진짜 나 주면은 나 조금 감동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휘영이가 참 아직 안 하네. 휘영이가 귀여워요. 휘영이도 귀엽고 태양이도 귀엽고 주호도 귀엽고 찬이도 귀엽고 사영이도 귀엽고. 난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게 요즘 솔직히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아, 왜 쳐다봐.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왜냐면 우리가 오늘 오랜만에 봤잖아. 그러니까 나 너무 좋은 거야. 맞아 맞아.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애들이 이제 각자 할 것 때문에 많이 못 보다가 오늘 이제 팬싸랑 또 일정이 있어서 모였는데 난 너무 좋은 거야. 아 맞아 맞아. 물론 이제 저도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재밌어 지금. 그냥 합에서 애들 얼굴 보고 차 타고 얘기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 너무 좋아. 그냥 그래서 좋아갖고 그냥 밥 먹으면서 이제 얘기도 하면서 하려고 바이브 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보고 싶고 이제 우리 이게 얼굴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게 아쉽지. 또 인성이 형이랑 또 판타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얼굴 상태랑 비주얼적으로도 아니 애들이 다 살 빠지고 막 아 애들이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좀 좋아져서 빨리 판타지랑 이렇게 진짜 만났으면 좋겠네. 나는 진짜 공연도 좋고 앨범도 나왔으면 좋겠고 난 빨리 앨범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빨리 앨범 나와가지고 여러분도 빨리 그 뭐지? 앨범 나왔으면 좋겠죠. 우리가 이런데 그 판타지는 얼마나 오죽하겠어. 우리도 보고 싶은데. 맞아. 아 어떻게 준비해 내일부터? 어떻게 준비해요? 여러분 회사에 한번 민원 넣어볼게요. 아 뭔가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게 있긴 하거든요. 다 같이 좀 제복 같은 거 어떻게 딱 해서 멋있게 딱딱딱 해서 아 딱 좋은데 판타지 판타지가 약간 제복 좋죠. 기대할 만한 것도 정규 2집 나오면 진짜 좋겠다. 맞아. 정규가 사실 이제 노래 수도 많고 뭐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준비할 때는 조금 이제 어려운데 되게 정규를 내고 나면 되게 뿌듯해. 맞아. 노래도 너무 좋고 결과물들이 많아서. 그래서 되게 그 퍼스트 컬렉션 그거. 그거 난 진짜 다 좋아. 노래. 맞아. 정규 1집으로 1등을 했으니까 그 의미가 왜 이렇게 아 갑자기 의미가 있는 거죠. 몇 시지 지금. 아 여러분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영기 잠깐만 와 여러분 지금 잠깐만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아, 형한테 전화했잖아. 같이 하자고 전화한 거였어. 진짜로? 아 근데 방금 전화 왜? 아니 여기 전화 왔어. 혹시 이어서 할래? 그러니까 잠깐 있을게. 아니 우리는 지금 또 가야 돼. 가? 네가 이어서 할래? 아니 너가 너 끊지 말고. 아 뭐 릴레이야? 잘하네. 언제 돌아올 거야 그러면? 나 혼자 오래 못 있어. 우리 7시 반 하고. 아 사인? 그거 빨리 하고. 우리 7시 반에 올게. 그때까지만 해. 7시 반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 잠시만요. 트라이앵글 축하 한번 갈게요. 야 영균아 너 그거 잘 나왔더라? 티저? 티저? 아니 여러분 휘영이 그 티저 잘 나왔던데요? 그거 안녕하세요 영균이 티저 나왔잖아. 영균이 그거 인어왕자 인어왕자 더 비기닝 스타트 끊었지. 아 영균이 거기 앉으니까 얼굴 머리 너무 작아. 큰일 났네. 아 멋있어 솔직히 이게 그거 야 지금 그거 하고 있어. 다 했어 나는. 다 했어?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한국 동안 조금만 왜 이렇게 작아 보여? 팬들이랑 그래 타임 하고 있어. 아니 왜냐 너가 치워야지, 이제. 아니 네가 치워야지. 아니 이거 너가 치워줄 수 있어. 아 그거는 좀 힘들어. 야 너 지금 너가 이 VM의 주인공이었어. 그래. 아 그래? 혹시 보라고 인정 아니야? 인정? 우리 커피 먹방 하려고 했다고 원래. 아 그거 이번에 4인가? 시즌 몇이지 그거? 그거 커피 먹방 그거 지금 우리 세계의 파이트도 다시 시작해야지. 아 세계의 파이트 좀 해 그거. 나 아 세계의 파이트는 솔직히 그냥 숙소의 매일 일상이 세계의 파이트예요. 그 그냥 카메라 달아놓으면 돼. 거기에 그냥 거기서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거 휴대폰도 구할 수 있어. 아 이건 내 거라고. 그럼 얘는 뭐야? 우리 휴대폰으로 어떻게 나 휴대폰. 아니 그 우리 커피 먹방 이제 넷플릭스 진출하거든. 아 진짜? 나 판 키울 거야 진짜로. 그거 점점 올라가는데 판권만 팔리는 거. 우리 잘해야 돼 이번에 시즌 5야. 그 세계 파이트. 어. 아 괜찮아. 춥다. 아 추워 진짜. 아 진짜 예쁘고 그래. 갖다 줘? 야 이거 찬이도 오라 그래라. 여러분 안녕. 일단 하고 있어봐. 아 우리 진짜 갔다 올게. 그럼 갔다 올게요. 아 여기. 아 머리는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할게요. 댓글 어떻게 봐요 이거? 어? 댓글 머리 어떻게 원상복구 안 되나? 아 모자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잠시만요. V앱 룸 켤게요. 아. 댓글이 안 보이면 그걸 못 하는데. 네, 필요합니다. 모니터폰. 가져다 주십시오. 모니터폰. 그 모자도 있으면은 모자도 가져다 주세요. 날씨가 참 춥죠? 네. 많이 춥네요. 머리가 세팅돼 있었던 거라서 뭐 어떻게 안 되지만 머리 너무 많이 길어서 이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이 머리로 하고 머리 세팅은 다음에. 지금 노을이 지고 있는 노을 어떻게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본격 노을 지는 그거 방송 보이세요? 안 보이네? 어딨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 보이세요? 노을이 지고 있어요. 얼굴이 노을 색깔 때문인지 몰라도 너무 노랗게 나와요. 노랗게 나오면 별로 안 예쁜데.
팬들이 언제 올까요? 준비 없이 왔던 거라 너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댓글 폰이 오면은 댓글을 보면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까칠란 보여드릴까요? 저 새가 있어요. 보여요? 보이죠? 아, 형들이 이거를 그래. 아, 구도를 잘 맞잡아놨네. 얼굴이 이상하게 나온다 했어. 오, 옆으로 왔어. 보여요? 오, 내 말을 알아듣나 보다. 자, 어느 쪽으로 쓰면 딱 얼굴이 예쁘게 나올지. 다 똑같네요. 착각이었습니다. 까치스? 까치구나.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인어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인어는 안 돼요. 살아 숨 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드디어 왔다, 댓글이. 일단 추우니까 자켓을 입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결나. 댓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댓글을 볼 수가 있구만. 야, 나 이거 진짜 한 며칠 동안 그거 한 머리인데? 뭔지 알죠? 그 시지도 않고 막 그런 머리 같은데. 셀카를 맡겨두셨다. 그러신 분은 없습니다. 아, 이 옷은 한 벌밖에 없고요. 요즘에 그냥 이것만 입고 지내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 구매욕이 많이 떨어져서 그냥 한 벌만 주구장창 입고 있어요. 네, 사복이고요. 단벌 신사 맞습니다. 춥긴 추운데 괜찮아요. 이게 손이 다리 사이에 이렇게 꼭 모으고 있습니다. 패딩을 제가 그 촉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손에 쓸리는 그 촉감을. 예민하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대기티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피곤해서 눈이 움푹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기 보이죠? 막 파인 거 막.
오늘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공카 요정? 아, 공카. 공카 좀 재밌으시더라고요. 다들 어디서 좀 배우셨나봐요. 가끔씩 저의 손가락을 멈추게 하는 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탁 멈춰서 이제 한번 읽고 터진다 이러면 댓글 달아요. 아, 합격 약간 이런 느낌. 인어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이 발전하지 않는 이상 인어는 되기가 무리일 것 같아요. 아유, 요즘 피우머니 금세금세 쌓여가지고 힘들어요. 비건스? 공부하러 가시는구나. 오케이. 누나랑 어떻게 됐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비타민 다 챙겨 먹고 있고요. 영양제 다 챙겨 먹어요. 근데도 피곤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봐요. 퇴근하시는구나. 좋겠다. 이분 누구지? 계속 인어가 되고 싶다고 하시네? 아, 누나. 뭐, 괜찮았어요? 그게 그 잠을 아무리 오래 자도 제가 많이 깨고 이래가지고 깊은 수면을 잘 못해요. 여러분도 이거 진짜 알아두면 좋아요. 깊은 수면을 하면은 그렇게 오래 자지 않아도 이게 개운화돼요. 사람의 몸 컨디션이 좀. 근데 제가 왠지 모르겠는데 맨날 거의 긴장하고 자가지고 많이 깨다가 아침 돼서 좀 한두 시간 정도 더 자면 그때 좀 개운하더라고요. 마음이 놓이나 봐요. 그때쯤 되면 깊게 자는 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집중해서? 잠자는 걸 집중해서? 아, 같이 자면 더 못 자죠. 같이 자면 더 못 자죠. 아, 병원을 갈 만큼은 아니고요. 법을 좀 와. 법을 자주 가지 않나? 카페인을 끊자. 쉽지 않아요, 그건. 오늘 컨디션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스케줄 가기 전에 여기 올라와서 햇빛 좀 쐬다가 그러다 스케줄을 갔어요. 남동생이랑 친하고 싶으시구나. 근데 저랑 누나도 막 그렇게 친했나?
친했던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우리 누나랑 저는 친했어요. 누나가 좀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그랬죠. 그럴 때 어디 놀러 가고 이러면 저를 꼭 챙겨왔어요. 제가 하도 땡깡부리니까 나이터울이 좀 있거든요. 엄마가 데리고 가라 이래서 누나가 데리고 가고 그랬죠. 그래서 누나 친구, 그러니까 누나랑 형들,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자주 놀았던 어릴 때 기억이 있습니다. 네, 다섯 살 차이 납니다. 멤버랑 재밌는 에피소드. 요즘 재윤이 형이랑 하루 영화 한 편씩 보고 있어요. 어, 형 왔구나. 커피 마시고 싶다. 커피 마셔. 네, 커피 마시러 갈래. 이따가? 이따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 스케줄 있으세요? 뭐 있으신데요? 제가 이제 뭔 얘기하고 있었어? 댓글을 보고 있었어. 이렇게 하니까 좀 편하네. 그지? 응. 아주 금방 하더라. 어, 막 그렇게 양이 엄청 많죠. 너무 초췌하게 나오더라고. 아, 내가 봤을 때 너가 지금 초췌하구나. 아, 근데 영균이 좀 살 빠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얼굴 살이 원래 없거든, 너가. 아, 오늘 잠 못 근데... 잤어, 잠 못 잤어. 잠 못 잤어. 우리 오늘 일찍 나왔잖아. 아, 그렇긴 하지. 그건 인정. 그래서 이게 실제로 봤을 때도 이렇게 일어나? 지금? 아니, 근데 이거는 음영이 좀 져 보이는 거고. 막 이렇게 봤을 때 막 그 정도는 아니야. 나의 이 모든 뼈 구조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지. 이게 왜냐면 이게 화면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래? 그래, 내가 보는데도 막 피곤해 보여가지고 이거 괜히 또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게 아닌가. 이 화면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 되게 재밌어 해주시니까 좋네. 나는 항상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닌데 웃으니까 약간 나한테 재능이 있나 하고 제대로 웃기려고 하나? 그럼 아무도 안 웃는다? 이게 너가 솔직히 얘기할게. 너는 타고난 재능이야. 아, 그래?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알죠? 그러니까 웃기려 하지 않았는데 웃기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는 확실한 재능이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그냥 웃기고 싶어 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 터진다. 아, 자연스러운 웃음으로 가야 돼. 이제 형도 이제 끝났구나. 나 아직 한방 있어. 그 한방 하다 큰일 난다니까. 야, 차곡차곡 너... 쌓아 올려야 돼, 사람은. 아니, 내가 왜 아직 내공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갈게. 보여주고 같이 가자, 그냥. 그래, 그래.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까도 나는 느꼈던 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이디를 찍었어요. 아이디 멘트를. 그지, 그지. 근데 그게 영균이 멘트가 그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 보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였는데 영균이가 2021학년도라는 말 한마디만 하자마자 다 터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말 한마디를 그 분위기를 바꾼다. 아, 근데 공간에 그게 왜 웃겨? 다시 해봐. 아니 안 할래. 너 최고의 플레이메이커. 아, 안 돼. 아니, 아무튼 그게 귀여웠어. 아니, 내가 혼자 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 약간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나의 에너지가 거의 다 소비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으니까 이게 눈빛에서도 약간 그게 살짝 풀린 게 보여. 근데 이제 혼자 할 때? 어, 근데 카메라를 보면은 이게 내 얼굴이 보이잖아. 그러면은 기가 죽는다고 해야 되나? 너무 좀 진짜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감이 떨어져. 어, 나 왜 이러지 갑자기? 약간 되게 멋있는 척 하게 돼. 약간 더 약간 잘 보이려고. 아, 근데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아, 솔직히 이게 우리가 알잖아. 우리는 우리끼리 할 때 진행을 하려 하면 안 돼. 맞아. 그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돼.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죠. 우리끼리 할 때는 우리 V앱은 누군가 진행하려 하잖아. 그러니까 뭐 공연이나 이제 뭐 누콘처럼 콘서트에서 진행이 필요하지. 그지, 그지. 근데 이런 데서는 진행하려면은 거기도 사실 진행이 아니잖아.
그게 사실 난장판인데. 맞아 맞아.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게 제일 재밌어. 막 나 화면 보면서 아까 너 모니터 보면서 어? 얼굴이 갑자기 뭐가 왜 이러지? 막 눈썹이 이렇게 진하지? 그 눈썹 그래서 막, 그런 거 아니야? 어? 아닌가? 그런가? 아니 막 여기 엄청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 괜찮아. 아, 야 잘생겼어. 정도뿐에 내가 잘생겼어. 아니 너무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래. 그러니까 팬분들도 반응이 보면은 아 그 그리고 굳이 막 잘생겨야 될 필요도 없잖아. 영균이가 가끔 여러분 너무 깊은 고찰에 빠질 때가 있어. 맞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좀 털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뭘로 털까? 뭐 여기서 중요해요. 아까 한 방 남았다는 거 이거야. 아 이거 타이밍 놓쳤다. 바로 나왔어야 돼. 아무튼 지금 얼마나 한 거지 그럼? 한 43, 40분 한 거 없나? 46분 13초 지났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저거 그건데 이번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인데. 아 그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이런 아 이거는 이건 현장에 직접 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는 아 누가 그걸 딱 쓰셨길래 아, 아시는 노래인가 싶어서. 요즘에 형 버블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요즘? 어, 프로필도 막 자주 바뀌고. 아 왜냐면은 내가 한창 그 여러분 그 제가 상황극 많이 했었잖아요. 상황극 많이 했거든. 개인적으로 내가 뽑은 베스트 상황극이 몇 개 있었어. 어떤 팬분이 어. 형이 나 따라했다고 공카 편지에 써주신 거야. 아, 공카 편지인가? 지금 그, 우리 그거야. 그 뭐지? 도플갱어. 그 화상 채팅 할 때 화상 채팅이 아니 그 이름 뭐냐 우리 오늘 한 거. 영. 아 영상 메이팅. 영상 메이팅 할 때. 화상 채팅? 영상 메. 죄송. 영상 팬 미팅 할 때인가? 알려주셨단 말이야. 아, 영상 팬분이. 어어어. 막 팬 미팅이 돼. 팬싸. 할 때 알려주셨어. 요즘 인성이 아 인성 오빠가 나를 따라한다. 그 인성 오빠가 나를 따라한다. 인성 오빠가 나를 따라한다. 휘영이를 따라한다. 아, 이런 아니, 내가 접수했어. 아니 내가 그때 지난번에도 한 번 따라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뽑은 베스트 상황극이 그게 있어. 어 점 좀 몇 개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솔직히 영균이 그 균이 내가 따라했던 거. 그거랑 최근에 이제 영화빌팀 김대리님 상황극 괜찮았다 그런 것도 했어? 어 또 괜찮았다 생각했던 게 그 약간 전 남자친구 컨셉으로 그건 좀 단어 어. 어땠어? 그러니까 내가 뽑은 베스트 상황극이었는데 어 잠깐 카메라가 안 나가지고 얼른 앉아 지금 우리 멤버 다시 모였어. 아니 이거 좀 가운데로 할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되죠. 내가 좀 땡기면 돼. 네 여기 들어볼게. 아아뭐 어쩌 어떻게 될 거냐고? 왼쪽으로 내가 가면 되지. 어 네가 이거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땡기냐. 오케이. 어 네가 향수 쓰네. 어 향수 뿌렸어. 향수 뿌리지 마. 근데 아무튼 베스트. 근데 이제 상황극 얘기 아이디어 하고 있었어. 아니 그거 버블 상황극 얘기하고 있었다. 아. 그러니까 나 이제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상황극. 고발됐구나. 그러니까 나 진짜 없어. 조만간 네 버블 나 결제하려고. 아 내 버블? 아, 나도 할래. 아 근데 나 열심히 할게. 솔직히 네 거 좀 땡기거든. 열심히 할게 나. 나 솔직히 좀 땡겨. 아 매력이 있다니까. 잘할게 내가. 그러니까 좀 땡기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아니 인성 형은 뭐 그 재밌는 컨텐츠 많이 나온다. 나는 근데 컨셉 버블로 쭉 갈 거야. 근데 이 가다가 이제 솔직히 판타지 여러분들도 너무 내가 컨셉으로 가면 좀 질리실 거 아니야. 이게 데일리야 아니면 시즌즈야? 원래는 데일리로 갔었는데 데일리로 하니까 아이디어가 안 나와. 어. 그래서 여러분 시즌즈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꿀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김대리님 했으면 그 다음 날은 뭐 다른 걸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김부장 이런 거? 어 생각이 안 나. 재미가 없어. 그냥 김부장 하고? 김부장 선배님 하고? 김부장 아 이거 재미없었어? 아니 나 못 알아듣고 이해가 돼야지. 김부장 선배님 하고? 김부장 선배님? 강부장 선배님? 말하는 거야? 나 갈래. 와 아 나 순간 무슨 얘기하나. 나 왜 이렇게 마무지?
뭔 소리야? 아 너무 너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나? 요즘 아니, 헷갈 성 씨가 헷갈렸지. 어 죄송합니다 선배님. 아니 빨리 사과 드리세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김혜김 씨 사면파 몇 대 선인지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오, 야 천만 돌파했어 우리. 와 진짜? 어. 진짜 천만이야? 장난 아니라니까. 와. 아, 여기 뭐 흘린 거 형, 형이 형이 MBTI가 뭐였지? 내가 ENFJ. ENFJ 둘이 잠깐만 영균이가 얘가 INFP고 INFP. 내가 그게, INFP야. 근데 둘이 똑같은데 그게 뭐가 좀 다르잖아. 달라. 뭐가 달라? 둘이 그 뭔가 소문자가 달라. 뭐가 달랐어. 아, 그거 똑같아. 아, 한 개가 달라. INTP? 아, 왜 뭐가 달랐어? INFP인데 얘는 리얼 찐 INFP고 나는 약간 좀 살짝 섞인 거 같아. 아, 근데 그런 거를 왜 말하는 거야? 왜? 아니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될 거 있어? 아, 찐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찐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할 때 말을 안 했었단 말이야. 물어봤어. 아, 그러니까 그걸 왜 내 입으로 얘기를 하냐?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야. 왜냐면은 팬분들은 이제 아 얘가 이제 팬, 이거다. 팬분들. 아니 근데 우리 웃긴 게 아이가 다섯 명이 있다니까. 아이가 다섯 명인가? 영빈이도 아이고, 태양이도 아이고. 그럼 어른이 몇 명이야? 아이 다섯 명. 어른. 아 MFP가 창피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걸로 아, 이제 상상을 하시니까. 셋 다 딴 얘기한 거. 얘기하고 있죠. 잠깐 나 얘기 막 얘기 소통 근데 인성이 형이 ENFJ지. 그러니까 인성이 형이랑 우리랑 NF가 똑같은 거야. 그래. 김영균? 누가 김영균이라고 했어? 왜? 왜 불렀어? 근데 이제 아 그 뭐지? E랑 I의 차이가 이제 외향성 내향성. 굳이 아니, 나누자면 약간 너무 믿지 마 그런 거. 근데 그런 아니, 거에 그거 그냥 장난하는 거지. 우리 팬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성격 유형 검사는 행오버. 아 행오버. 그러니까 영화 봤다며. 어. 그러니까 검사일 뿐이에요. 그거에 너무 그걸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내가 치우치거든. 뭔지 알지? 내가 치우쳐. 그거에. 내가 약간 따라... 역으로 끌려. 약간 그 뭐. 그 검사에. 어, 약간 좀. 어? 아 이렇게 살아야 될 거. 뭔지 알아? 그래, 아니 사람이 끌려간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게 아닌 뭔가. 안 될 것만 같고 그래. 큰일 나는 거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다 찾아왔다니까. 그래, 야 그런 거에 이게 매달리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그냥 찾아봤네. 너가 그럴 수 있다 정도지. 너가 그래야 된다 나도. 그래 네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 뭐 INFP라고 다 전 세계 사람 똑같게. 그렇지 그러면은 아니야 둘한테 내가 지금 현혹되고 있는 거 같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원래 알려줘도. 아니, 원래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그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태양이도 INFP거든요. 근데 어떻게 INFP가? 근데 태양이랑 휘영이랑 다르잖아. 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둘이 다르다니까. 다 같으면은 정의란 없어. 다 로봇이지 그러면. 그럼 진짜 로봇이지. 덕구야. 와 나 진짜 오랜만에. 이런 게 순발력인가? 진짜 잘한다.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너무 갇혀 있지 마라. 맞아. 본인은 본인이 만드는 거야. 오늘 약간 어떤 강의 방송이에요? 우리는 약간 주제가 진짜 휙휙 바뀌네. 근데 이런 게 그냥 SF9 화법인 거지. 리얼함이지. 나중에 그냥... 특허 내려고. 우리 화법?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꺼져도 약간 똑같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또 다른 주제 던져볼게. 형 첫사랑 얘기. 토픽 갑자기 몇 살 때였어? 적합한 얘기일까? 아닌가? 야 첫사랑이라는 게 사실 그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나? 아 걔 어제부터 계속 영균아 그런 둘이 지금 그런 영화를 봐서 그래. 아니 계속 나한테 영화 보는데 나는 그렇다고. 집중해서 보고 있어. 막 난 자막이랑 화면이랑 이렇게 번갈아 보고 있는데 막 영균아 사랑이 뭐라 생각하는데 이러는 거야. 정의가 있나? 이러는 거야. 아, 뭐 조직이야. 아, 그래서 그래. 모르겠는데? 이랬는데 계속 요즘 사랑 그 뭔지 모르겠다. 있나? 약간 계속 아 그거 어렵지 솔직히. 그래 사랑이 정의하기가 힘들어. 아 왜냐면은 나는 그거는 솔직히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봐. 맞아.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려운 거지.
아, 근데 확실한 건 둘이 그 영화를 봐서 그럴 테니까. 근데 그 영화 진짜 재밌더라. 그게 정확하게 제목이 뭐라고? 조 블랙의 사랑. 사랑. 그 형 행오버도 재밌어. 나 행오버 봤지 시리즈. 행오버 형 3까지 다 봤지. 먼저 3. 와 진짜 재밌더라. 원. 조금 무서워. 이거 알아요? 안 맞네. 아니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나. 그 장면보다는 형 그 장면 기억나지. 아 나 아무도 진짜 기억나. 그 문신하고 이렇게 뭔가 깨어나고 그 화장실 호랑이. 아니 나 기억 기억나. 진동기 같다 지금. 기억났어. 아, 인성이 형. 인성이 자주 그러죠. 나 이거 할 때 진짜 지금 이거 어떻게 형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나 그거 솔직히 지금 모르겠다. 근데 아니, 내가... 형 그거 휘영이 이제 안 해도 돼. 휘영이 할 수 있지 않아 그거? 애교? 아니 이게 이걸 애교라고 생각하면 얘가 또 이걸 하면 애교구나. 그냥 나는 그 행위 자체를 하고 싶지가 않아. 아 그래? 이거 자체가 그냥 내가 보기에 아 그 행위를 하고 싶어. 솔직히 얘기하면 한참 그거 재밌어가지고 그냥 썼어 내가. 그 애교가 재밌어서 그 무단으로 쓴 거야. 본래가 왜 이렇게 아 나는 또 그건 줄 알았지. 네가 그 이걸 애교라고 생각하고 시키면 안 하고 그러긴 나 막 부예 팔 때 이거 막 돌고 막 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난 이걸 자체가 싫은 거야. 그 행위 자체가 뭔가 인간답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약간 내 행동은 인간답지 않다. 아니 내 몸에 맞지 않다. 나의 옷이 아니다. 아니 그래 아니 솔직히 각자 스타일을 옷은 수선하면 돼. 수선하면 이거를 네 스타일대로 바꿔보자고. 아, 그러니까 언젠간 너도 갑자기 그러니까, 애교를 해야 될 거야. 그래. 있으니까. 야 봐봐. 나 애교 하잖아. 아니 네가 큰 예능을 나갔어. 근데 거기서 이제 네가 갑자기 어쨌든 막... 개인기로 애교를 해야 돼. 애교를 해야 되는데 꼭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애교 뭐 할 거야? 그냥 그때가 정하겠지. 이제 거기서 컨펌을 내리겠지. 내가 봤을 때 너가 그건 방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실하지 못한 거네. 컨펌을 내린 거는. 네가 아. 진실되게 애교를 몇 개를 보여주고 거기서 고르겠지. 그럼 난 그때 가지 말래. 나 그때 가, 아 그때 가면 이게 생각난다니까. 이거를 아니, 솔직히 이거 한 번쯤은 쓸만해. 아 맞아 맞아. 근데 왜냐면 너 얘가 뼛소리 개인기가 있잖아. 그치. 그건 한 번 쓸 수 있잖아. 맞아. 야 그거는 못해. 야 그거 봐, 그거 만약에 일어나서 샵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럼 기지개 핀도 빵 그럼 빡 들어가면 오늘 방송 못할 것 같아. 못해. 그럼 나한테 이거를 원했으니까 형도 내 뼛소리 개인기를 그걸 이제 내 몸에 맞게 수선을 해야지. 그럼 컨펌을 내리는데 준비해오래. 그치. 그거 이제 나한테 맞게 바꾸겠지 수선을. 한번 해봐. 뼈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소리를 기억했다 그 소리가 나게 만들겠지 내 아니 팔을. 역으로 생각해보자고 한번. 그러니까 내 팔을 그렇게 만들겠지. 근데 뼛소리가 안 날 수도 있잖아. 어떻게든 내야지. 나한테 약간 반강제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나, 나한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막 기분 나쁜 척하고 했으면서 아니야 해봐 아니, 나게 뼈 부러지면 어떡하냐고. 아니 그거 뭐 내가 목이라도 해봐. 목이라도 목은 안 돼. 야 목은 위험해. 뭐, 자 알려줄게. 스텝 바이 스텝. 잡아. 이쪽 아니야? 잡고 저... 여기를 잡고. 아 무기가 왜 이렇게... 약간 턱 중앙보다 살짝 이쪽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야 돼. 이렇게 목이 하고 이거를 세게 돌릴 필요 없어. 그냥 천천히 스무스하게. 아 이거 소리 나는 거야? 내 손이 90도 아니더라도 이쪽 손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게. 오. 자 해봐. 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 안 돼. 아 아쉽다. 이게 뼛소리가 자. 자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아 지금 한 명씩 다 했는데 왜 안 해? 나는 안 돼. 에이 열심히야. 봐봐 형도 형만 하고 싶은 거 하고. 아니 이게 안 돼 나는. 이걸 잡고 딱 해줘. 여기? 어 이렇게. 응? 형 근데 아까 하트 아, 1000만 됐다고 했지 않아? 어. 그 하트 500만인데. 어? 뭐 본 거? 너 이제 이거 나오고 있어. 아 100만 하트. 아 야 여기 목이 있어. 천만 아 아쉽다는 이게 전수를 해주지 못해서 아쉽다네. 아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뼈가 좀 뼈의 소리가 좀 잘 났었으면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 100만 하트였구나. 아 100만 감사합니다. 딱 1시간 됐네 이제.
딱 한 시간. 근데 혼자 그래도 잘 채웠네. 야, 무기. 어, 진짜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 아, 그래? 정해둔 거 없이 와가지고. 야, 우리 목이 물린다. 방 말고. 이 밤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데 아무 말 한 마음 없이 이대로 떠나보내야만 하나. 아니, 목이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보니까 형 그 우리의 대화, 우리 팀의 대화 방법이 갑자기가 많아. 갑자기 이렇게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말 자기 할 말. 그러니까 순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순수하고 우리... 좀 진짜 그냥 고등학생이지. 아, 솔직히 우리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 솔직히 그렇지 않아? 나는 순수. 나는 형 우리 팀 되게 한 고등학교 한 반 남자애들 같은 거. 어. 딱. 아니, 딱 그때 그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누가 철 들고 어? 그때 누가 철 들고 누가 철 안 들고 그거가 아니라 그냥 한 반. 가끔 약간 그런 생각을 하지. 만약에 우리가 다 같이 친구로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아홉 명이 다 친구로 만났다면? 그러니까 모두랑은 친구가 될 수 없지 근데. 아 그건 힘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미국 가면은 미국 가면 토론. 미국 가면 그래도 친구 되지 않을까? 아 미국은 그치 brother 하니까. Hey bro, yeah. 요즘 약간 그런 영화에 되게 빠져가지고. 그런 느낌이야? 되게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중. 그럼 옆에서 형이가 그치 그치 좋아 좋아 이렇게 맞받아친다. 너가 반응을 잘해주더라고 보니까. 아 되게 재윤이 형이 없던 부분을 발견한 느낌. 콜럼버스가 거의 신대륙 발견한 느낌. 새로운 느낌 봤어 지금. 어. 아, 얘 여기만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니가 향수 아니, 뿌려서 그래. 향수 뿌리지 마. 향수 뿌리면 모기가 뭐야? 향수에 이제 단냄새가 있으면. 아 단냄새가 있으면 그럼 저 냄새가 제일 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건 달달한 냄새가 아니죠. 그래? 알겠어. 아무튼 근데 오늘 좀 재밌다 근데. 이런 거 아니면 얘기하니까. 근데 솔직히 아니 아 알았다. 확실히 알았다. 우리가 몇 마리가 있어. 그러니까 밤이 되고 있잖아. 올라오는 거예요. 아 슬슬 올라온다. 근데 왜 밤 되면 올라? 이제 모기가 밤에 좀 많아지는데. 아 낮에는 형 얘네가 활동을 잘 안 해. 모기들이. 어. 아니, 모기들이 진짜? 활동을 잘 안 해. 아 낮에는. 나도 사실 가방 챙기러 올라왔다가 재밌어 보여서. 근데 사실 요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개인적으로 요즘. 가방에 들어가셨다. SF9 비주얼이 저는 되게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아? 아 비주얼이 발전해가고 있잖아. 아니 뭐 다들 자기 관리 잘하고 있더만. 휘영이 이제 노출 그거 나오니까 사니타리 한 거? 명장 나오지. 장난 아니야. 크기 봐. 아무튼 사기탈이 말고 다른 거 없다. 뭘? 그걸 아. 다른 단어로. 아니. 그거 말고. 아니. 형 표정이 그거였어. 얼굴에 써져 있었어. 그럼 안 돼. 아니. 수영 이런 거 있잖아. 아. 아 왜? 그러니까 수영도. 옷 복과 수영하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본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 그러면은 뭐냐? 저는 이제 내려가 보려고요. 나도. 나도. 그러면은 뭐 마지막 뭔가 아니 깔끔하게 내일까지 놔둬보자. 그 관찰 카메라 누가 와서 할까? 아 그 재밌겠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 내비둬 보는 거지. 아 근데 재밌겠는데? 아이디어는 재밌다. 야 이거 우리 나중에 콘텐츠로 하자. 아 그럴래? 24시간? 아니야 켜놓고 그니까 누가 근데 그 만약에 불필요한 소음이나 뭐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런 게 안 되게
뭐 방 같은 데다가 켜놓는다든지. 그냥 약간 그런 거잖아. 켜놓고 켜놓던 것만 인지하고 그냥 한 번씩 가서 뭐 하고 왔고요. 자유롭게 다시 갈게요. 그런 거 다시 가고. 관찰 카메라처럼 자고 올게요. 아이디어 괜찮다. 괜찮은데? 찬성하는데 다들. 아무튼 오늘 재윤이가 사실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재윤이가 이제 간단히 밥 먹으면서 하자고 해서 시작했는데 되게 이렇게 재밌게 될 줄은 몰랐네. 재밌었어요 오늘. 나도. 그리고 우리 모기한테 벌집 떼기 전에. 그래 얼른 가자. 여러분 이제 저희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또 제가 말한 것 중에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봐주시기요? 잘했어. 알겠어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봅시다요. 여러분 네, 들어가시죠. 안녕. 갈게요. 네. 이거 넣으면 되지? Let's do it.